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온라인 시니어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도 많은 분들 또 이렇게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영상 또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리 엄영은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 보내주셨고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윤승환 집사님, 이대로 살수 없다, 고쳐야 산다, 두 번째 편 오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같이 또 들어가겠습니다.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찬양 한 곡을 드렸는데, 또 찬양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분이셔서 오늘부터는 두 곡을 준비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한 주에 한 곡씩은 모르는 찬양을 좀 이렇게 배우시라고 최근에 좀 많이 알려져가는 그런 찬양을 좀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곡은요, 우리 예전에 주일 찬양팀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누가 지었냐면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이 아니라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들어서 독일에서 먼저 잘 알려졌던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말씀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헛누리의 빛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먹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찬양 아주 좋았죠?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회장을 맡고 계시는 심상은 장로님 나오셨는데요. 한번.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우리 회원 여러분들, 주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29일, 올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두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COVID-19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시니어 어르신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음을 찬양으로 늘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즐거운 날, 기쁘고 복된 날 되어지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형상으로 만나서 함께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선교지의 귀한 소식을 들으며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엄영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서 우리의 있는 삶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락의 시니어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캐나다 수상과 온타리오 주수상 또 토론토 시장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별이 원하옵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토론토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방역을 의무를 가지고 병원에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이 어르신들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번째 신이 아카데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가창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귀한 기도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성민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두 번째 시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리 엄영흠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따끈따끈한 영상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석회사님들 사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 선교사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보시면서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꼭 기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영흠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남아프리카의 엄영흠 선교사입니다.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우리 통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송민우 목사님, 그리고 박영준 목사님,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당에 지난 25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그리고 이쪽 남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끌어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럭다운이 됐습니다. 남아공 상황도 특별히 아프리카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지내고 있고 제 아프리카 리더십에 속해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도 집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꿈꾸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리셨죠? 제가 예배를 못 드리며 저희 기관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 함께 온라인으로 줌으로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더니 이제는 기다려진다고, 또 이렇게 얼굴로다가 보니까 굉장히 가까워진다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아니면 교회가 예배가 중단됐다, 아마 역사 이래로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속에 왜라는 질문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저희들 선생님들 간에 많이 하면서 한편에 저희들이 깨닫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1990년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각 국가와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와 그리고 교단에 굉장히 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예배에 대한 그 많은 그 아우성의 소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정말 굉장히 신학적인 발전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필요한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음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요. 내가 가게에서 정말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25년의 선교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삶 속에 들어왔던 게 하나님 나라와 선교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기 표현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22년 됐네요. 아프리칸 리더십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기관을 만들며 시작하며 기관의 가장 큰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그 기관 내에 속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현지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매일 외쳐왔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사역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우리의 어떤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게 가장 큰 고백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음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됐지.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됐지. 좀 내가 업신다기면 어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지난 20년 이상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외쳐왔습니다. 통도영락교회에서 청년들, 이세권과 EM과 그리고 한옥권 청년들이 남아공 그리고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매년 빠지지 않고 와서 함께 봉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들이 왔을 때 항상 그 함께 사역하면서 아침마다 나가면서 서로 나눴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통해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서로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저녁 때 와서 나누자. 그래서 밤마다 귀가 딱지가 않도록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굴을 보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역에 나갈 때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리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역 현장에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잠을 자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제가 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냐 하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전한 복음의 말씀, 아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요한 기억하시죠?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맨 먼저 외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촌형이죠.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서 정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광야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가 외친 말씀 잘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무슨 뜻이에요? 왜 회개하라 소리?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이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분 첫 메시지에서 아니면 그분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통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분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많은 그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다음과 같으니라, Kingdom of God is like. 이게 전체 마태복음의 주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그 종합을 하면,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승천하시고요. 승천하시기 전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다시 이 땅에 사셨다 그래요. 그 사도행전 기자는 그 예수님의 40일의 행적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한 게 사도행전의 1장 3절 4절 말씀이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거가 이제 부활했습니다. 해 받으신, 고통 받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이거잖아요.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부활했다. 본인이 부활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라. 그리고선 피리어드 끝났어. 사도행전을 쓴 기자가 40일의 예수님의 행적을 딱 가장 중요하게, 아니면 전체를 집산해서 예약한 게 뭐냐면 나는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니라.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40일의 행적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아주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그리고 우리 복음서를 많이 바울 선생님,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에서 강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강의하다가 저들이 안 들으니까 다시 이제 두란노에 가서 2, 3년을 강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강의한 내용을 사도행전 기자는 그 사도 바울의 몇 달 동안의 강의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노라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가 2, 3년 동안 죽기 전에 그 감옥에 있었지만 자택 감금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초청하고 많은 사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초청하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니라 하고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전체에 밑바닥에 깔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맛보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르치는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요,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을 합산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나라 이 땅에 임하옵소서. 여러분, 어디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따로 이루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늘에 이루어주신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이 뭐야 돼요? 하늘에 이루어진 게 뭐냐? 하늘에 이루어진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이러고 이루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 왜? 하늘에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는 믿는 자들의 모임, 그룹 아니면 부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종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페이보를 받지 않잖아요. 내가 뭐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도 그분이 지시고 용서도 그분이 하시고요. 맞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은 하나님을 보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주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이만큼 노력해서 달라고 하는 불교나 아니면 무슬림이나 아니면 모든 종교가 내가 노력해서 하늘의 것을 가져오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것. 왜?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나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게 우리의 선교의 사역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그 역사의 주창자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저희들이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선교에 임한다는 것은 제가 장시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이 칼리처라는 지역인데 한 100만 정도가 살아갑니다. 그 지역을 갈 때마다 제가 맨날 외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들을 아시고 하나님이시기에 2000년 후에 형성될 그 칼리처의 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님 나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저희들 매일 고백이 있다면 칼리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마음과 그 눈으로 그리고 이미 선포된 그 땅도 하나님 나라야라는 주님의 선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그 땅을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땅에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편의 선교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회복의 선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한다 뭐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그분이 계획하셨던 것 그분의 생각을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칼리처를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칼리처뿐만 아니라 토론토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교지가 아니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라고 2000년 전에 선포해 주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일의 수종자로 또 그 일에 섬기는 자로 또 그 꿈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공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관점에서 보니까 사역을 이렇게 보는 저희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나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이 돼야 완성된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개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주안점이 뭐냐면 어린이들의 성품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을 닮은 꾼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 어린이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도 필요하고요. 저 마을에도 필요하고요. 이곳에도 필요하고 저 골목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들이 이렇게 다방면에 많은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들이 돕고 협력하는 게 저희들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제 초창기에 왔을 때
칼리처분 하나님 나라 위하여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갔을 때 어린이들이 방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브레드위너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어머니들이 일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해 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야 되느냐라는 생각해서 시작한 게 유치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도 저번에 필요해서 짓다 보니까 지금 36개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안수,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받는지 목사라고 다 칭을 하는데 사실 신학에 무턱도 안 가봤고 어떤 사람은 이수리 전도폭과 훈련받고 다 갖고 와서 저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목사 닭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한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 훈련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종족원으로 저희들 신학 교재가 한 2500페이지 책 10권 이 합쳐서 한 2,500페이지 되는데 그들이 코사말로 그다음 아프리칸스로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말라가시 언어로 그리고 수투라는 종족 한 남아공하고 수투 합쳐 700만 되는데 그들 언어로 다시 이제 번역을 해서 그쪽에 리더들을 세워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 내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장 또 부족하고 회복돼야 될 것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7, 8년 동안 아버지 학교를 한 70여 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 학교를 8회인가 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저희들이 꿈꾸고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외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온 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각 곳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원하십니다. 저희들 어린이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100만이 되는 칼리처 지역에 줄 잡아서 아이들이 한 20만 정도가 있습니다. 14세 미만이. 근데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에 살잖아요. 그래서 한 10만 정도 이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민주주의에서 10만의 어린이가 변하면 다시 10만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어린이 교회 2000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면서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칼리처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랬더니 그 현진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평화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지역사회에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교회 사역자들의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있다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신학교 사역이 됐던 그게 어린이 사역이 됐던 그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사역이 됐던 우리 자신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서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평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꿈을 꾸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삶. 아마 토론토 영락교회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삶이 변화해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정말 신앙인의 결정체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석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통해 아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게 예배 현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해서 더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서로 같이 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밥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자녀 학교 보내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직장을 가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교회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여러분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엄영성 의사입니다. 네. 아우, 예. 정말 엄영성 의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보시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귀한 말씀 정말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이 땅에 살아야 되겠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들, 어린 사역, 컬리지 사역,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학교 사역이라든지 신학교 사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아공은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데, 또 추운 그 땅에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선교 훈련반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구멍을 메우는, 집안의 구멍을 메우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특히 우리 영상으로 배우는 선교 훈련 두 번째 시간, 이대로 둘 수 없다, 고쳐야 산다. 오늘은 페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페인트를 잘 칠하는가, 이거를 좀 더 요것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선교를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인팅을 많이 해주는 건데요. 모르고 하는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잘 보시고,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좀 더 배우시고, 그리고 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승환 집사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좋은 영상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토론통학교의 시니어 아카데미 여러분,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좋은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이 날씨는 집 안팎으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가꾸는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집 내부를 단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페인트 작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인트는 저렴한 비용으로 집안을 좋게 환하게 또 기분 좋게 바꿀 수 있는 좋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좀 과욕이 좀 실패를 불러온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를 하면서 좋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크게 계획을 잡는다는 겁니다. 뭐 집 전체를 한번 끝내겠다, 뭐 한 개 층을 더 끝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방을 하나를 하겠다, 뭐 더 작게 벽을 하나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적어지고요. 토론토 영락교회 시니어 아카데미와 함께하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시청하시고 같이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페인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종류 여러 가지가 많아요. 페인트, 일단 뭐 홈데포에 가면 페인트 샵의 그 코너에 가면 뭐 엄청나게 많은 페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인트 우리가 다 사용할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종류만 여러 가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크게 페인트는 워터 베이스하고 오일 베이스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워터 베이스 페인트입니다. 그 워터 베이스 페인트는 내부뿐만 아니고 외부에도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외부에는 오일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사용하는 워터베이스 페인트를 외부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워터베이스가 탈락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표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워터베이스 페인트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오일베이스 페인트는 뭐 주로 그 메탈 있죠. 그 메탈 그런 데 사용하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메탈로 되어 있는 현관문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이 나무로 된 것도 있지만 그 메탈 페이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오일 베이스 페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오일 베이스 페인트는 뭐 시나나 캐러셀이나 이런 걸 섞어서 워커빌리티를 좋게 한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뭐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스프레이를 사용을 해서 스프레이기 사용해서 이제 쉬게 뿌리면 좋은 결과를 또 표면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워터베이스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터베이스 페인트 중에 또 종류가 이제 좀 나눠집니다. 먼저 뭐가 있냐면 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그쉘, 그 다음에 세미그로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홈디포에나 이런 이제, 로나나, 로우스나 이런 데 가게 되면, 페인트를 이제, 어떤 걸로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통상 이제, 에그쉘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그쉘은, 우리 저, 에그 있지 않습니까? 그 에그를 보시면 돼요. 에그를 보면은, 그 껍질이 이게, 반짝반짝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빛의 반사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약간의 반사가 있고. 매트는 빛 반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세미그로스는 반짝이죠. 반짝이는데, 그 사용하는, 그 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매트로 사용할 건지 에그레셜로 사용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트는 주로 이제 어디에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실링이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냥 일반 벽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전에는 이제 에그쉘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매트 페인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트 페인트는 반짝반짝한 게 좀 덜하기 때문에 페인트를 뭐를 칠해도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만 문제는 표면적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런 식으로 표면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게 매트를 칠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그쉘은, 좀, 손때가 좀 갈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가 좀 용이하다는 거죠, 에그쉘은. 세미그로스는 이제 주로 어디에 사용하게 되냐면은, 도어나 도어 프레임, 베이스보드 있죠. 바닥에 요만큼 이렇게 쭉 하는 그 베이스보드인데,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걸레바지죠. 그 베이스보드에 주로 칠하게 됩니다. 그건 왜 세미그로스를 그런 데 사용하냐면은,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부분이에요. 도어나 도어 프레임, 특히 이제 그 베이스보드 같은 경우는 걸레마 하면서 때가 많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데는,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수건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디시워셔 리퀴드 있죠. 쉽게 한국말로 하면 퐁퐁 이런 거 섞어 갖고 젖은 수건으로 여러 번 닦아 주면 페인트에 데미지도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미그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에스테이 같은 큰 럭셔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세미그로스를 사용을 하지가 않죠. 주로 뭐 하이퀄리티 뭐
매트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세미그로스로 사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통을 일단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페인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종류는 여기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네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프라이머, 프라이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미그로스, 그 다음에 매트라고 하는 데드 플랫. 이제 대부분이 이제 플랫이라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그쉘, 에그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5갤런짜리 18.93리터 용량이고요. 통상 여러분들께서 이제 홈데포에 가시게 되면 요 정도 사이즈, 요 사이즈 캔이 1갤런입니다. 1갤런 요 정도 사이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통상 요거 하나면 창문 있고 문 있고 한 방 10피트 바이 10피트 방 하나를 칠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보는 이게 큰 그 통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홈데포에 가시게 되면 그냥 요 사이즈로 뭐 한두 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크게 이제 프로젝트를 크게 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통상 5갤런짜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홈데포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 골라서 뭐 매트로 할 건지 그 플랫이죠. 플랫으로 할 건지 뭐 에그쉘로 할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근데 요즘에 하나 더 물어봐요. 요즘에는 페인트에 프라이머가 미리 섞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프라이머 섞여 있는 게 좀 비싸요. 그렇지만 프라이머 따로 안 칠하고 그냥 같이 한 페인트로 끝나기 때문에 작업이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프라이머에 대해서 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프라이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는 그 드라이워를 처음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컴파운드 작업을 한 다음에 샌딩하고 이제 다 마무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페인트를 칠할 때 그 면에 내가 원하는 색깔의 페인트가 있고요, 프라이머가 있고 여기 드라이월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을 완벽하게 내기 위해서 즉 이 그 프라이머가 필요하고요. 또 이 드라이월 면하고 이 페인트를 잘 여기에 안착시키고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프라이머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원하고자 하는 페인트 색깔을, 그러니까 기존의 벽이죠. 다 페인트 칠해져 있는 벽에 내가 원하는 색깔의 컬러를 얻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를 먼저 칠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있는 벽이 연한 색깔일 경우에는 진한 색깔로 내가 칠하고 싶고자 할 때에는 그냥 칠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해도 프라이머를 안 해도 물론 나중에 좀 그 표피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오케이. 예. 그렇지만은 어두운 색깔을 밝게 칠할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칠하고 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크고 나중에 하자 발생에 유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벽에
프라임을 먼저를 칠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컬러의 색깔의 페인트를 칠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 나와 있는 페인트는 프라이머가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 프라이머 성분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내가 칠하고자 하는 페인트하고 요 벽하고 일체시키는데 효과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작업의 이중성을 단일화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그 페인트라고 하면 통상 프라이머 포함을 해서 3코트를 통상 칠합니다. 뭐 4코트도 칠하긴 하는데 1코트는 프라이머, 메인 컬러 들어가는 첫째 코팅, 그 다음에 세컨 코팅으로 통상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칠하다 보면 좀 잘 먹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2차 코트에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이나 실질적인 페인트 칠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페인트 칠하는 롤러 하는 법, 뭐 붓 하는 법 이걸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이론적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부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인트에도 툴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잘 아시는 붓하고 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페인트 칠할 때 필요한 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건 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앞에 있는 끼워서 쓰는 롤입니다. 이거를 여기에 끼우고 여기는 롤러 스틱입니다. 스틱을 여기에 예,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페인트 믹서 스틱이고요. 여기에 이쪽 끝에 그 드릴을 여기다 끼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인트 안에 넣고 이렇게 이제 믹서를 해주는 겁니다. 믹서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오래 페인트를 두게 되면은 위하고 이제 아래하고 이 머터리얼 분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골고루 한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한 3-4분 정도 되겠지만 홈디포나 이런 데서 주는 그 우드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한 5분 정도 계속 위아래를 이렇게 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골고루 페인트가 다 섞이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트레이고요. 트레이 커버. 여기다가 이제 페인트를 올려서 롤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브러쉬 붓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페인트 칠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트레이, 조그만 트레이, 이제 조그만 부위 칠할 때 요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붓도 종류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1.5인치 예, 1.5인치 붓이고 이제 이거는 2.5인치 붓입니다. 부위에 따라서 넓은 부위 할 땐 이거 칠하고 이제 좁은 부위 할 때 이제 조그만 거 사용해서 칠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종이 테이프는 이게 바운더리에 딱 끊어서 할 때 그리고 코너에서 왼쪽 벽하고 오른쪽 벽하고 다른 색깔로 칠할 때 이거 마스킹 테이프로 쭉 붙이고 칠하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붓은 이제 끝이 이렇게 요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눌러서 라인 잡아서 요렇게 갈 때 용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 페인트를 칠하는데 툴은 거의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툴을 없으면 홈디포나 로나나 가까운 홈 임프루먼트 센터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칠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뭐 준비해야 될 게 뭐 페이퍼 타월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페인트 칠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금방 지워도 되지만은 그대로 놔두셔도 나중에 다 굳은 다음에 이게 툭 건들면 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실질적인 면에서 들어가서 같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인트에 대해서 종류하고 툴을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페인트를 칠하면서 어떻게 칠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단기 선교회 갔을 때 페인트 봉사 활동 할 때 여러분들 앞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예,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페인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실제로 이제 또 페인트 칠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나 작은 것들, 마이너한 건데 좀 이런 거 고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좀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한 분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후에 이제 그 댁에 찾아가서 직접 고치는 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리고 아까 오늘 배웠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그 곡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께서 만드신 곡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순서를 같이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잘 열심히 준비하는데 아직 우리 어르신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서 조금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참여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캄보디아의 우리 최석봉 그리고 엔천 선교사님께서 또 귀한 또 말씀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거 보내드리고요. 또 말씀인 것처럼 페인트 직접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 또 여러분 건강하게